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.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과 이후 계획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제시하고 남은 임기 국정 수행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을 고리로 한 남북 협력 제안을 새롭게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. SBS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.